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입니다. 자, 오늘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8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어떤 종목으로 공략해볼까요? 오늘은 하이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브요. 엔터주 중에 하이브. 그동안 여러 가지 악재나 노이즈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이거의 주가에 다 반영되고 좀 반등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올해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엔터 산업에서의 보여줄 수 있는 악재는 거의 다 그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의 두 가지 악재는 이제 거의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현재 주가 구간도 긍정적인 소식에 더욱 반응할 수 있는 구간까지 내려왔다라는 점이 가격적인 매력도가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BTS의 완전체 그리고 위버스 구독 모델 도입을 통한 성장이 올해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2분기까지 그리고 올해 3분기까지에는 실적을 저점을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4분기부터 다시 한번 점진적인 이익 회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주력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시작이 된다는 점 역시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인적 그 악재 요인, 어도 관련된 이슈가 아직까지 완전하게 해결된 부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라는 점에서 그동안 주가를 눌렀었던 그런 그 뉴진스 활동에 대한 어떤 우려감은 주가의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적인 매력도가 높은 구간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 이익 성장이 엔터 섹터에서 가장 안정적인 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 업체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이브 이제 좀 저점에서 잡을 만하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뭐 외국인 기관이 최근에 계속 매수하고 있네요. 하이브 그럼 가격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현재가부터 계속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 추천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우선적으로 22만 원, 손절가는 저점 하단 부분인 15만 5천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브 오늘 시장에서 저희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9월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